진짜 싫어. 꺼버려야지. 안녕하세요. 30년째 현대인의 건강을 연구한 동아제약 신드롬연구소 소장 김병철입니다. 오늘도 수없이 많이 생겨난 현대인의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저기 오늘의 주인공 재원 씨가 들어옵니다. 어? 뭐야? 웬 필름 카메라? 여친 이 감성에 완전히 푹 빠졌잖아. 이런 감성이랑은 차원이 달라. 그래? 야 그러면 나 좀 찍어줘 봐. 재원 씨는 요즘 레트로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. 아휴 여기는 감성이 없네 감성. 뭐래 여기 완전 인스타 핫플이거든. 커피라는 건 말이야 이 사기 그릇에 따뜻하고 달달하게 줘야지. 라떼는 말이야. 야 여기 다방 아니고 카페거든. 그리고 니때가 나때거든. 재원 씨는 레트로에 빠진 후로 점점 자신이 그 시절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. 필름 카메라 LP 모기로 시작한 재원 씨의 레트로 홀릭은 점점 심해져 일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야 청청 패션 뭐야 그거? 이게 바로 원하냐 뭐 키까지 이렇게 탁 세우면 그냥 진짜 저거 떨어져서. 어? 예, 우리는 이처럼 복고에 빠진 사람들을 레트로 홀리커라고 정의했습니다. 뭐야? 얘 갑자기 왜 나가? 제가 초대할게요. 에? 탈퇴? 뭐야? 야, 너 팀플한테 왜 나갔냐? 카톡 탈퇴했어? 아, 나 피처폰을 바꿨어. 하, 후, 하, 이거 알지? 애틀폰. 그럼 노트북으로 들어와. 너! 노트북도 쓰잖아. 야, 그럼 과제는 어떻게 하게? 안 그래도 어제 그거 그리느라고 밤샜다. 뭐야? 왜 문자? 라이트로 홀리커는 초기 단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몰입하게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. 야, 너 기말고사 성적 봤어? 검정 메일 좀 보내야겠다. 아 그래? 나도 하나 보내야지. 야! 부탁 좀 해! 라이트로에 과몰입하는 게 고민이라면 첫 번째 팀플 수업만 골라서 들어보세요. 두 번째, 뜨거운 여름 에어컨 없이 부채로 살아보세요. 이 방법들로도 어렵다면 그냥 유행이 돌아오길 기도해야겠죠. 레트로 홀리커는 혼자만의 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드롬입니다. 혹시 여러분들 중 레트로 홀리커를 극복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해주세요. 안녕! 우리 모두의 증후군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동아제약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